세계를 믿어? 나와 부이가 믿는 건 이거야. 사실 부이가 생각하는 걸 내가 믿는 것이긴 한데 내 종교에서 믿는 거랑은 조금 달라. 내 몸은 죽지만 내 몸에서 자유로워진 내 영혼은 어디로든 갈 수 있게 된대. 그곳은 뭐라고 부를까? 천국이라고 할까?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면 나와 함께 생을 보낸 다른 영혼을 만날 수도 있고, 하지만 몸이 없으니 천국의 영혼들끼리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게 돼. 그래서 천국에서 다른 영혼을 만나 사랑에 빠지면 점점 괴로워져. 또 한 번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지구에서 육체를 갖자고. 부유와 나는 천국에서 만난 두 영혼일지도 몰라. 운명을 느끼거든. 목표 추적 중. 10.27km. 세라나, 이제 다 왔어. 자선협회 RFA는 지난주에 열린 자선 파티의 기금으로 다양한 자선 활동을 벌일 것을 RFA의 새로운 대표를 맡게 된 한주미 씨는 9.25km. 문화예술가 지원, 세계정보 인프라 구축, 그리고 자살 상담센터 운영,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환경적인 여건으로 재능을 충분히 펴지 못하는 사람 누구나 RFA로 신청해 주십시오. 또한 500명 이상의 문화인력을 파견하여 직접 발로 그리고 국내외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 대도시와 소외된 지역으로 퍼뜨릴 인프라를 향후 5년 안에 구축할 것입니다. 정보가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최대한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 불평등을 해결하는 길이라 믿기. 마지막으로 자살 상담센터는 리카 누나처럼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길 바라서겠지. 3.20km. 저기 이제 다 와가요. 밴더우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떨고 있다냐? 걱정이라냐? 그래, 이번에도 세란이를 놓칠까봐 너무 떨려 죽겠어. 작전 알죠? 차 안에 총이 어디 있는지 위치 잊지 마요. 무슨 0.36km, 0.10km 도착했습니다. 저 차는 보스 녀석의 차가 뭐야? 잠복대기 후보. 알겠다.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다. 공격 대기를 명한다. 707요원! 이쪽이다! 맨더우드 여사, 오랜만이야? 넌 이런 상황에서도 농담이 나오냐? 그래, 마음대로 해라. 좋은 정보는 어디에 있지? 차 안에 켜놨어. 먼저 정보가 파괴되는 걸 봐야겠어. 잘 가서 확인해보면 되잖아. 나도 인질이 무사한지 확인해봐야겠는데. 얼마든지. 지금 바로 확인해. 이 말대로 살지 다 바뀌지 않겠어. 같이 오시고 가겠어. 인질은 확인했어. 차 안에 노트북으로 서버 접속시켜놨어.
정보 확인하고 스스로 주문해. 그동안 아니, 차 안까지 너도 그런 시간 왜 날 이 상황에서 너무 이상한 거야. 아니, 저 여자를 데려갈 때 허튼 짓하면 여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겠지. 7 용원, 그건 안 돼, 밴더우드. 네가 만약이라도 그녀에게 수색하지 여기서 정보 온 단마디 보시다시피 나는 가벼운 놈이야. 일단 믿어보는 수밖에. 그럼 가지 않아. 마음대로 짓걸려. 난 너랑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여기 정보원들이 잡혔겠지. 수가 몇 명이잖아. 지금 그걸 나한테 묻는 거야? 이렇게 멍청할 줄이야. 내가 같은 편이 되지 않는 줄 알아. 널 살리고 싶은 것도 살아서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죽어나가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어. 여기서 둘 다 죽는 것보다 둘 다 살아나가는 게 더 현명하잖아.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지? 이럴 수밖에 없는. 어? 잠깐 기절시킨 것 뿐이야. 이 정도 분량이면 전체 자기도 어떻게 믿지? 뭐 하는 거야? 설마 차 안에 웃긴 장치라도 설치해둔 건 아니겠지? 밴드우드 회사 나야. 어? 왜 라디오에서 저 녀석 목소리가 나와? 옆에 있는 나의 소중한 사람을 야라 인질로 삼거나 이용할 생각하지만 살짝이라도 건드리면 남기야. 당신이 나와 같은 차이를 내게 있어. 정보 기관과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난 몰라. 분명 널 이모도 만들어준다거나 너에게 이 일만 마무리되면 고아로운 삶을 살게 해줄 거라 속삭였겠지. 하지만 어쩌나 그들에게도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눈치 빠른 너라면 이미 알고 있을 거야. 도망칠 구멍이 없으니 여기까지 너무 힘들겠지. 여기서 너에게 이모께서 도망칠 기회를 줄게. 자, 네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RF의 멤버 중에 잘나신 양반 하나 있잖아. 그 사람에게 연락하는 게 낫지 않아? 여기서 조금 시간을 끌어야 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간 정보기관에게 들킬 거야.
알아. 근데 위험을 감수하는 편이 낫지 않냐고. 아니면 차라리 정보기관 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려버려. 자멸해버리게. 그러다간 무고한 정보원 사람들이 모두 희생당할 거야. 너 이러다가 손 못 쓰게 되면 타이핑을 못 한다고. 언제부터 그쪽 사람들 신경이나 썼다고 그래? 정보는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무사히 빠져나간 다음에 치료받.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여유가 나오. 그렇지. 지켜야 할 사람이 둘로 늘어버린 상황에서 말이야. 지금 웃음이 나오냐? 그리고 그 둘에 나는 포함 안 되는 거고. 탈출하는 걸로 결정 내려줘서 고마워, 밴드우드. 너 아니면 다 죽었겠지.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 너를 위해서 내린 결정은 아니니까. 이 신분증 진짜라고 믿는다. 당연하지. 날 뭘로 보고. 내가 코드 불러줄 테니까 타이핑 좀 해줘. 방금 정보기관이 알고리즘을 바꿨어. 재해킹을 해야 하는데 팔을 못 쓰니까. 그래, 불러봐. 여기는 저 자식 깨어났나 보네. 세라라. 감격적인 형제 상봉인 건 알겠는데 부상자가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라. 여기 너 어디야? 정신 들었냐? 눈 떴을 때 떡하니 구조되어 있다니 행운이지 않냐? 왜 너희 둘이 같이 있는 거지? 어떻게 된 거야? 아, 내가 정보기관을 배신하고 너희 형이랑 형수랑 도망쳤다. 지금도 계속 우리는 도망치는 중이고. 형수라는 표현을 선택하다니 영리한데. 너희 둘이 한 패가 됐다고? 내 짐은 어디 있어? 정보기관에 아직 압수된 채로 있지. 세라나. 야, 너는 네 동생 볼 때마다 눈물이 그렁그렁하냐? 아까 총알받이 할 때 좀 감동받았어? 네 동생을 납치했을 때 동생이랑 잠깐 이야기했다만 저 녀석 너에 대한 분노가 상상 초월이야. 알고는 있냐? 대체 둘이 뭐 때문에 싸운 거야? 아니, 싸운 정도가 아니던데? 거의 오해가 있었어. 내 컴퓨터. 컴퓨터도 없군. 컴퓨터는 왜? 뭐 하려고? 저, 세라나, 우리 이야기 좀 할. 너랑 할 얘기 없어. 세라나. 이봐, 납치범. 갑갑해. 너 지금 날 납치범이라고 부른 거냐? 아직 밖은 위험하긴 한데. 나가면 안 되지. 쟤 도망가면 어쩌려고 그래. 세라니가 나간다고 해도 빈손으로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렇지, 세라. 야, 별장 앞에 나무만 안 넘어가면 돼. 그 뒤로 넘어가면 위성에 잡히거든. 그럼 그 앞에 있을 테니까 담배 좀 줘. 자, 세라나. 나갔네. 너랑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게 눈에 빤히 보이잖아. 일단 저대로 놔둬. 눈앞에 있으니 마음은 편하잖아. 지금 몇 시지? 내 휴대폰 어디 뒀는지 봤어? 아까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네. 일단 정보기관 해킹하는 것부터 하자. 이게 더 급해. 오케이. 휴대폰은 내가 잠시 빌리도록 하지. 여기 위치는 16.273522.21.1657이 로시엔과 그의 조서 지원 병력을 보내주십시오. 내일 아침까지 시간을 끌어보죠. 다시 와서 로시엔 날 속인 대가는 죽음으로 돌려받겠어. 그리고 그 조서. 너희 둘은 천국으로 초대해 주. 짐 다 챙겼어요? 그래요? 나도 예감이 안 좋다냐?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무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어요. 로봇 고양이, 너는 배터리 유지 모드로 변경해. 로봇 장난감으로 변합니다. 잠수 모드 시작!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어제 본 로고 기억하지? 정보기관은 쥐잡듯이 그 업데이트는 다음 정각부터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라는 문서 봤지? 어, 기관장 사인까지 있던 걸 보면 진짜야. 그 사이에 여기서 도망치고 난 후에 주민이 형이 있는 곳으로 합류할 거야. 오케이. 우리는 지금부터 약 28분 후에 출발하면 되는 거군.
그렇지. 그래. 근데 네 동생은 어제부터 계속 말이 없네. 저대로 지금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난 계속 저러면 말 걸고 싶지도 않을 텐데. 너도 참 대단하다. 동생 너도. 세라나 어디 다친 데 없어? 신경 꺼. 나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거 알아. 언젠가는 너도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넌 그렇게 둘러대길 좋아하지. 오늘은 따박따박 말 대꾸 잘하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너랑 떨어지지 않았을 거야. 널 어렵게 다시 만나게 됐으니까. 이제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 예전에 사이좋은 우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어. 너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입 좀 닥쳐줄래? 세라나. 야, 너 팔 괜찮아? 출혈은 일단 멈춘 것 같은데. 빨리 여기 탈출해서 병원에 가. 뭐야? 누가 문을 두드린 거야? 누구지? 여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야? 무조건 해야지. 일단 무기를 준비해. 넌 손에 못 들지. 어떡하지? 쏴버릴까? 여기서 사람 죽이면 곤란해. 미키야. 야, 너 가만히 있어. 세라나, 뭐 하는 거야? 물러서 배신자들. 시간 맞춰 도착했군. 아니, 왜 당신이 온 거야? 저건...